안녕하세요. 트릴라이트 리포터 이상화입니다. 1976년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용 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여기가 바로 삼양사 울산 공장입니다. 삼양사 이용 교환 수지는 트릴라이트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 50여 개국 400여 개의 파트너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 수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혼합 수지, 초순수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는 삼양사 이용 교환 수지 분석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트릴라이트 제품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양사 이용 교환 수지 중에서 혼합 수지와 초순수 수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혼합 수지는 어떤 제품이죠? 혼합 수지는 양이온 수지와 음이온 수지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제품으로 처리수의 비장이 15메가옴 이상을 필요로 하는 생산 설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커팅용과 RO 후단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순수 수지는요? 초순수 수지는 비장이 18.2메가옴 이상의 고순도 순수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생산 설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네요. 이 제품들의 품질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비저항, 채수량, TOC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 수지에는 어떤 걸 보면 될까요? 혼합 수지는 일정한 비저항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그 비저항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채수량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초순수 수지에서는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초순수 수지는 혼합 수지에서 중시했던 비저항과 채수량을 기본으로 하고 TOC를 또 관리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TOC는 수지 안에 유기물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수치를 낮게 관리하는 게 TOC의 포인트입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아, 이 제품이 트릴라이트 혼합 수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SM210이군요. 오늘 이걸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SM210과 타사 제품을 비교해 볼 거거든요. 지금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트릴라이트 SM210 제품이 타사에 비해서 채수량이나 비저항에서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네요. 이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장 단위도 고객에 맞게 5L, 25L, 50L 등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어서 고객처에서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순수 수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혼합 수지처럼 분석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트릴라이트 UPRM 200유를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저항과 TOC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아, 근데 UPRM 200U가 타사에 비해서 비저항뿐만 아니라 TOC에서도 높은 성적을 보이네요.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용도에 이 제품이 사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세한 불순물까지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용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트릴라이트 초순수 수지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균일계수 1.1 이하의 원료로 생산함으로써 빠른 유속에서도 높은 운전 교환 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와 OH의 전환율이 매우 높아서 이온 리키지가 최소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TOC와 미량의 메탈 이온까지도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고객처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양사 이용교환 수지 트릴라이트의 혼합 수지, 초순수 수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용교환 수지 메이커로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료전지, 수소필터 등 4차 산업 분야에도 진출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트릴라이트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트릴라이트 리포터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